그런데 그때 걸려온 전화. 응? 아유, 바쁜데. 여보세요? 바빠요. 지금 엄청 바빠. 점심 시간 지나가도 먹지도 못되고 지금 그냥 밭에서 계속 하는데. 40박스? 되겠나? 아빠 사과밭에 올라오지도 않았지? 어? 40박스 어디 있다고? 사과가 있으면 주문 받아도 됐지만 당연히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이제는 없다라고 죄송하다고 그 말을 나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래? 에? 계속 보류하면요 그분들이 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부 주시는 거가 좋은데 그런 거 조금 답답하네요. 그 와중에 안 하던 실수까지 저지른다. 아이고 급해서 정신도 못 따고 조심스럽게 따야 되는데 아이고 참 하나 둘 셋. 복잡한 심경은 일단 접어두고 눈앞의 일을 빨리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미사오 씨. 아이고, 아이씨. 바로 그때 아버지가 왔다. 아, 요즘 오늘도 사과 많이 땄네. 예, 아버님 오셨어요? 어이, 네. 아따 이거 따내라고 많이 썼고. 오늘 포장해야 할 사과가 산더미다. 오늘도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주문 많이 들어왔어. 40개 있는데 또 40개 주문 받아가지고 지금 아하, 그렇게. 머리 아파요. 골치 아프지? 이 많은 사과를 며느리 혼자 정리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지켜보는 시아버지가 속이 탄다. 며느리 몰래 슬쩍슬쩍 일을 돕는데 이거 왜 괜찮은데? 아버님 안 하셔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놓고 담아보라고? 네. 한 개씩 이렇게. 며느리는 며칠 전 일 때문에 속상해하던 시아버지가 생각나서 일부러 쉬운 일을 맡겼다. 아버님 같이 일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좋네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시아버지가 도와주니 일사천리다. 벌써 다음 할 일을 기다리는 시아버지. 이쪽. 아버님 다음에 이거 또 담을까? 아, 다음에 이거 담게. 그때 아들이 왔다. 거의 다 해놨어 이제. 아직 멀어요. 뭐 준비 다 됐어. 아직 멀어요. 아 아버지님 뭐 하시는 거라요? 아? 이 아버지가 사과 담으시는 거야? 네, 어. 같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아버지는 또 요 좀 쉬게야지 왜 또 그래. 아버님도 하겠다 하시니까 그래도 야, 아버님, 아버님이 나세.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었죠. 아니, 참 그래도 아버지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아들의 과보호가 못마땅한 아버지. 점점 길어지는 부부의 언쟁에 마음이 착잡하다. 아니 그래도 하여튼 아버지는 하여튼 앞으로 일 시키지 말라고. 왜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주문 받지 말아야지. 불만이 있어도 꾹꾹 참았던 며느리인데 그간 쌓인 화가 결국 폭발하고 만다. 부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데.